국밥, 오이, 신라면, 할라피뇨 케첩, 와사비. 짠, 여러분. 오늘은 해외에서 유명한 레시피 여러 가지 따라해보고 그 레시피에 사용한 재료들을 또 활용해서 저의 레시피도 같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유행한 또띠아 와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를 조금 다르게 준비했어요. 요거 풀무원에서 새로 나온 또띠아인데 제가 지난번에 시금치 또띠아를 보여드려서 이번에는 순두부 또띠아 같이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준비했고 이거는 20cm짜리입니다. 15cm 또띠아는 고기가 잘 안 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cm 또띠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기존 레시피랑 조금 다르게 고기는 100g을 사용할 거예요. 원래 그 레시피에서 보면 케첩이랑 스리라차랑 마요네즈를 넣는데 여기 마켓컬리 구경하다가 이렇게 저칼로리 할라피뇨 케첩이 있더라고요. 그럼 요게 스리라차의 매콤한 맛을 더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스리라차 안 넣고 요거랑 마요네즈만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 당 135칼로리, 순탄수 22g, 단백질 3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대박.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편집하는 날이라서 커피랑 딸기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타이페이 영상 편집.
감자렌지 1분 30초. 해외에서 유행하는 그 감자 납작하게 눌러서 굽는 레시피를 단호박으로 해보려고요. 귀엽지? 사람 집어넣어 앞으로. 사람 집어넣으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뭐 먹으려고.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버플이랑 같이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바쁘라! 산책 끝났어? 씻고 와서 오늘 저녁은 신라면 겉면 사용해서 요즘 해외에서 신라면 겉면으로 비빔라면 해서 먹는 거 유행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따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먹으려고 아점으로 간단하게 먹었으니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레시피는 그냥 신라면인데 저는 신라면 겉면을 사용할 거라 이 기름도 같이 들어있어요. 마요네즈 2큰술인데 저는 1.5큰술. 원래 레시피에는 이 파랑 계란은 없는데 약간 단백질도 추가하고 멋을 위해서 뿌려봤습니다. 나와줄래? 맛있는데? 소스가 근데 조금 많이 들어왔나 보다. 조금 짜다. 성수래. 아, 거기구나. 막이래. 막이래부터 조졌어. 사실 이렇게 계속 먹으면 다이어트는 안 되겠지만 식단하다가 한 번씩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오늘 만들 토스트는 일본에서 되게 유행한 토스트라고 하는데 햄, 오이, 계란, 물기짠 김치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치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국식 레시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대요. 전에 이렇게 메모장에 레시피를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용 햄. 잘 먹겠습니다. 그냥 김치가 아니고 묵은지를 올렸더니 더 새콤하고 맛있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핫플. 하루에 차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고. 아, 고소한 망고네. 저녁 먹고 헬스 가려고 했는데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나온 김에 헬스 하고 집에 가려고요.
진짜. 드레싱이 없어서 요거 와사비. 짠, 요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스리라차 소스 대신 엄마가 파김치를 담가서 파김치 조금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맛있게 구워졌다. 앞으로 소고기는 이렇게만 구울 거예요. 일단 먹어보십니다. 이거 요즘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